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또 많이 또 떨어지기도 했고요. 오늘 한 5%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. 자, 아마 14만 5천 원이에요. 그리고 비중 10%입니다. 14만 5천 원이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때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떨어질 때 샀다면 정말 잘못 산 거예요. 이 종목은. 매수가까지 올까요?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회복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. 아래에서 보시면 이건 12,000원에서 20만원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. 10배가 훨씬 더 넘게 올라갔죠?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떨어졌습니다. 이거는 중간에 반등 나오면 저는 탈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그래서 위쪽으로는 저는 위쪽으로는 12만원 정도? 네, 12만원 정도 가격을 보는데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라고 저는 이제 자리를 잡아드릴게요. 14만원 무조건, 그렇다면 뭐 13만원을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12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빠질 수 있거든요. 이게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2만원 위에 올라오면 그때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끌려다니면 이게 1년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거든요. 그리고 손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걸 말씀드릴 거니까 12만원에서 13만원 가격 반등 시에 정리 의견 드리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서 손절가 잡아드려야 돼요. 이거 9만원입니다. 9만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